한상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뭐 반가운 일이지만 이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사실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건강도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돈 걱정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이 시간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뭐 금융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ETF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희 한 달 전에 3월 6일이었죠.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란 책의 저자이신 자몽 씨 나와서 유용한 팁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바쁘게 보내셨죠?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라는 책에서 정말 저도 유용한 팁 몇 가지 건진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자몽 씨의 말씀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도 제가 또 유용한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또 만족하시는 방송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자몽 씨 본인 소개부터 좀 해 주실까요? 지난번에도 뭐 나오셨긴 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의 저자이자 트렌드 리더스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함께 하셨던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또 저처럼 반가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용한 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사실 해외 주식이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이고 많아요. 그래서 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전달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50대 이상 청취자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그래도 추려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보통 재테크나 투자의 목적이 세대별로 좀 달라요. 젊은 친구들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반면에 50대 이상 분들은 무조건 리스크가 적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한 번 또 타격을 입게 되면 일어나기가 힘들기 쉽지 때문에 않거든요. 네. 리스크가 무조건 적어야 되고 네.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50대 이상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건물 자체가 뭐 없어질 리는 없으니까 남아 있는 거니까. 네, 다른 투자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있고 또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50대 이상 분들은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2, 3억짜리 소형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유 자금이 애매하게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 금액 이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그렇죠. 예, 건물을 사기에도 돈이 모자르고 그렇다고 은행에 맡기자니 이자가 1%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고 잘 모르는 주식은 너무 위험할 것 같고 네. 마땅히 돈 굴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사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 많은데 돈 없는 중에 없는 돈 갖고 어떻게 꾸려나갈까가 제일 걱정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건지 오늘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어떤 방법? 애매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외 주식 그중에서도 미국 월지급식 ETF에 관심을 가지시면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ETF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건가요? ETF는 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만. ETF는 국내도 있고 해외도 네.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미국 ETF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는 월지급식 ETF라는 게 있어요. 네. 매달 배당금을 주는 ETF거든요.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네. 그렇죠. 증권계좌로 네. 들어오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매달 그 배당금이 나온다니까 좀 쫄깃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하면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연말에. 네,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이 월지급식 ETF들은 1년에 받을 배당금을 12번으로 쪼개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20만 원의 배당금을 줄 거다. 그러면 그걸 10만 원씩 12번으로 나눠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매달 이렇게 배당금을 받는 구조가 가능한 거고요. 수익률은 월지급식 ETF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뭐 높은 거는 10%에 가깝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연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낮은 거는 뭐 2, 3% 정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한 ETF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ETF들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면 뭐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연으로 쳤을 때 한 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말씀을 드리니까 살짝 솔깃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모든 투자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좀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월지급식 ETF도 투자하시기 전에 네.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거는 투자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월지급식 ETF들은 뭐 거래량이 아주 많지가 않고 또 주식처럼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ETF를 팔려고 했을 때 처음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 주식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면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매달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아주 장기간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나으실 수 있고요. 네. 특히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꼭 써야 되는 단기 여유 자금 있잖아요. 네. 이런 자금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근데 이거는 건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도 6개월이나 1년 뒤에 써야 될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건물을 사면 그 건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월세를 받아야 이게 수익이 되는 거지 뭐 1년 있다가 되팔아버리면 받은 월세보다 수수료나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세금 급하게 폭탄 팔면, 맞죠. 네, 급하게 팔면 건물 가격도 또 더 낮게 팔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월지급식 ETF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고려해봐야 될 것은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지급식 ETF별로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런데 고수익을 원한다고 한두 개 수익률이 높은 ETF에만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그 ETF가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뭐 10개, 15개 이상의 다양한 섹터, 다양한 수익률의 ETF들을 잘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또 매달 배당금이 나오긴 하지만 ETF별로 조금 다른 게 어떤 ETF는 뭐 5년 이상 계속 비슷한 수익률로 배당이 나온 반면에 또 어떤 ETF들은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들쭉날쭉한 ETF들은 배제를 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이 나온 ETF들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짜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수수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셔야 되는데 넉넉 잡아서 1% 정도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대를 받으면 좀 더 저렴하실 수 있는데 넉넉 잡아 생각하시면 1%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처음 ETF를 살 때 매매 수수료가 있어요. 네.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매매하시면 0.25% 정도가 되실 거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하시면 0.5%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이 점도 아셔야 되고 또 수수료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분산 투자를 위해서 너무 많은 ETF에 투자를 할 때 이 최소 수수료에 걸리게 되면 또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투자 기간을 고려해서 자주 사고 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괜찮은 것 예,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달러로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환율이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타격을 좀 입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네. 내가 월지급식 ETF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5천만 원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계속 변동을 해요. 네. 그런데 뭐 그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배당을 그냥 받으시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환율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그냥 꾸준히 한 1년 이상
이상을 2, 3년을 장기적으로 보고 예, 그렇죠. 네. 여유 자금으로 그냥 내가 건물 산다 생각하시고 근데 건물은 비싸니까 네, 그렇죠. 건물 살 돈이 없을 때 건물 산 것처럼 매달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목적으로 쓰시면 좋죠. 건물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아, 건물이면 최소한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몇 억을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뭐 천만 원 예를 들면 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도 큰 돈인데 500만 원, 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나요? 이게 네.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건데 네. 적은 금액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 5% 정도 내가 배당이 나오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 연으로 쳤을 때 네. 매달 뭐 4만 5천 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네, 거네. 요즘 500만 원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요. 천만 원 은행에 넣어봤자 뭐.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소액으로 하실 때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소 수수료. 최소 수수료가 있는 증권사가 있고 없는 증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금액이 작을 때는 최소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금액 작을 때는 최소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네. 증권사 선택도 잘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실 증권사 가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 해외 그런 펀드 관련된 주식은 그 영업장이라 그러나요? 그 영업하시는 예, 분들, 그쵸. 그 증권사 직원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 제가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 월지급식 ETF를 시작하려면 증권사에 해외 증권 계좌를 만들고 이제 월지급식 ETF를 사시면 돼요. 사시면 자동으로 배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증권사 직원 중에 이 월지급식 ETF를 잘 모르거나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해외 주식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나 공부를 많이 한 직원은 알 수 있을 텐데 뭐 대부분의 직원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 증권사에 여러 지점을 방문을 하셔서 뭐 해외 주식 담당자나 아니면 본사의 해외 주식 직원을 통해서 이 월지급식 ETF의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월지급식 ETF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한층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고 네.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직접 뭐 5년 동안의 가격 변동이나 아니면 5년 동안의 배당 이력, 뭐 어느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지 뭐 이 정도는 직접 체크하시면 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뭐든지 사실은 뭐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공부해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 그대로 하면은 그래도 뭐 큰 돈 안 들이고서 그래도 소소한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5년 동안의 배당 이력과 어느 산업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조차도 사실 50플러스들에게는 좀 부담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직접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증권사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이 몇몇 ETF들을 추천해 주잖아요. 월지급식 네. ETF들을. 그러면 아 이거는 5년간 배당 이력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5년간 가격 변동이 어땠는지 좀 달라 하면 증권사 직원이 다 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잘 네, 활용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활용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고 네. 그냥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뭐 5억 줄 테니까 알아서 사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권사 직원을 활용해서 모르는 건 다 물어보시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직접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9154님 문자 주셨는데 지난번 자몽님 방송 듣고 카쉐어링 바로 했어요. 카풀 말씀하신 아, 건가 예. 봐요. 유용하고 좋았는데 제가 여자이다 보니 좀 무서워져서 두 번 하고 못했네요 하셨어요. 아쉽네. 아쉽습니다. 네.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골라서 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분이시면 여성 동승자만 또 받으시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실천하셨으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실천하시는 분이 사실 100분이 들으시면 5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벌써 5%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제가 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0120님. 좋은 정보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아까 들어온 질문인데 제가 좀 늦게 소개를 했네요. 우리 지금 자몽 씨께서 지금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준비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의 저자 자몽 씨 모시고 오늘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펀드 ETF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먼저 하고 갈게요. 사구 하나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요즘 베트남 펀드가 유행이던데요. 생각보다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베트남 펀드가 유행이에요? 베트남 펀드가 몇 년 전에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베트남 경제가 살아나면서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요즘 유행하는 펀드를 들어서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유행하지 않을 때 미리 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그 수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미 그러면 이제 머리를 잡은 거라고 하나요 우리가? 뭐 상투가 아니더라도 네. 크게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펀드를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들이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유행할 때 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월지급식 ETF 같은 경우는 뭐 매달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런 거를 장기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몽 씨가 추천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이미 이제 유행을 타는 것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일반인들은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ETF식, 월지급식을 추천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월지급식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놓고 매달 배당이 나오잖아요, 달러로. 네. 그러면 그 배당금을 적립식 펀드로 투자를 하셔도 돼요. 내가 장기간 투자를 할 거라면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지급식 ETF에 투자를 해놓고 매달 배당금이 나오면 그 배당금을 적립식 펀드로 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274 하나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말고 브릭스 같은 곳 투자는 어떤가요? 하셨네요. 이 국가별로 해외 주식은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제가 요즘 인기가 많은 중국 주식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국 주식은 사실 장단점이 명확해요. 네. 장점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고수익이라는 게 뭐 단기간의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20, 30년을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나 몇몇 대기업들, 삼성생명이나 여러 회사들이 주식이 뭐 50배, 100배가 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100배 오를 주식은 많지가 않아요. 30년 뒤를 생각을 해봐도. 네. 하지만 중국은 지금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경제가 발전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또 글로벌 기업들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대기업들을 정말 뭐 20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러 회사들을 분산 투자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자녀 이름으로 하는 게 더 괜찮아요. 아, 장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줄 때 세금. 상속세를 네. 많이 내야 되는데 네네. 자녀 이름으로 해놓으면 애초에 원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원금에 대한 상속세가 붙기 때문에 상속세도 또 절약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또 좋은 팁 하나 얻었습니다. 자, 오늘 그 ETF의 그 배당금 얘기 하셨잖아요. 월지급식으로 받는 게 이제 장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금이 낮아서 추천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주식도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네.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배당금이 점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국내 증시도 보면 이제 뭐 보험주라던가 뭐 한국담배인상공사 같은 KTNG 이런 회사들은 연으로 쳤을 때 3% 이상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사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뭐 KTNG 같은 회사들은 사실 약간 공기업의 느낌도 있고 리스크가 크지가 않으니까 파서 3% 이상 배당이 나오는 그 회사들로만 추려서 또 배당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배당금이 이제 높은 회사를 위주로 해서 찾아보란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증시도 배당금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네. 지금 OECD 기타 국가들에 비해서 배당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제 금융 말하자면 재테크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오늘 하신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활용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를 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네.
해외에는 월지급식 ETF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라서 네. 여기에 투자를 해놓으면 매달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걸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되고 또 분산 투자하셔야 되고 네. 또 수수료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증권사에 찾아가셔서 해외 증권 계좌를 만든 다음에 월지급식 ETF들을 사시면 되는데 증권사 직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네. 여러 증권사, 여러 지점에 방문해서 가급적 많은 추천을 받고 포트폴리오를 좀 받아서 그중에서 또 괜찮은 것들로만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아마 노후에 건물은 없지만 건물에 네. 버금가는 또 네.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투자 금액은? 소액도 괜찮은데 만약에 소액으로 하시려면 최소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에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이란 뭐 500만 원도 괜찮고 1000만 원도 괜찮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귀가 솔깃하는 한 번쯤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일상의 소소한 재테크의 저자이신 자몽 씨 함께 하셔서 해외 주식 투자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는 추억의 체력장 관련한 주제를 띄워드렸는데요. 아, 체력장 관련 추억 많으신 것 같습니다. 9068님 45년 전, 어우, 꽤 오래전 일이네요. 체력장, 그때는 러닝 슈즈라고 아주 가벼운 슈즈가 있었어요. 그걸 신으면 날아다녔죠. 저도 이런 신발 기억나는데요. 하얀색 얇은 운동화였는데 빨간색, 파란색 옆으로 사선으로 줄가했던 거 아주 가볍고 좋았습니다. 그런 거 저도 많이 신고 다녔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기억나네요. 새롭네요. 902 하나님. 저도 체력장 시대에 시험 봤었어요. 그 당시 구호가 체력은 국력이 떠오르네요. 저는 뚱뚱해서 겨우 20점 맞았어요. 20점이면 만점 받으신 거네요. 운동 잘하셨나 봐요. 저도 늘 만점이었는데 자랑할 거는 20점 만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벌써 끝곡 띄워드릴 차례 됐는데요. 아, 월요일이라 시간이 정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끝곡으로는 이수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으시고요. 글쎄요. 행복은 셀프라고 합니다. 물도 셀프라고 하잖아요. 식당에서. 미루지 말고 셀프로 행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